네, 여러분, 실방이 정리가 되었으니 저랑 네 번째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운동을 보니까 1920년대와 1930년대를 나눠놓은 걸볼수 있어요. 옆에 농민운동을 보니 역시 1920년과 1930년을 구분해 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시기적으로 20년대와 30년대가 서로 특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각각 어떻게 달리하고 있는지 저랑 여기 판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노동운동부터 볼게요. 이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생존권 투쟁이라는 점입니다.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우리 자르지 말아라 혹은 돈을 조금 더 줘라라고 하는 식의 생존권 투쟁을 벌입니다. 당시 일본 공장에서는 조선인에게 일본인에 해당하는 반값 정도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권 투쟁이 많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 운동들은 법률의 테두리 속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 당시에는요, 합법적인 운동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의 대표적인 노동운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원산에서 일어난 총파업이 있을 거예요. 이때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고 여기에 연도 역시 잘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1920년대 노동운동을 봤으니 이번에는 농민운동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가장 큰 특징 역시 생존권 투쟁입니다. 특히나 1920년대에는 산미증식 운동이 있었죠. 산미증식 운동으로 쌀 생산이 증가된 것보다 훨씬 수탈량이 많음으로써 조선 농민들은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죠. 그리고 당시 지주들이 많이 늘어나고 소작농들이 또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들의 투쟁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역시 생존권 투쟁이고요. 이들의 운동도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는 합법적인 운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의 대표적인 운동이 있다고 한다면 암태도라는 곳에서 일어난 소작인들이 벌인 소작쟁이입니다. 암태도 소작쟁이 역시 연도를 알아두실게요. 1923년도로 역시 1920년대에 속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인 투쟁,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과 반대로 1930년대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 그리고 농민에게 어떤 사상?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 이들에게 주입됨으로써 널리 널리 퍼지게 됨으로써 1930년대는 완전히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항상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노동자와 농민에게 그 어려운 사회주의 사상을 누가 알려주었냐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는 단체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요. 이 단체는 1920년대에 생기기는 해요. 27년에 생기지만 그것에 직접적인 영향이 일어나고 그것이 분출되는 것은 30년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체의 이름은요, 조선 노동자를 위한 노동 총동맹이라고 하는 단체였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1927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것과 자매 단체로서 조선, 이번엔 노동이 아닌 무엇? 농민이겠죠? 조선 농민 총동맹이 만들어집니다. 언제? 같은 연도예요. 이 단체들은 어떤 성격이 강하다고 그랬죠?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아주 아주 강한 단체입니다. 그러면서 노동자, 농민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막 주입하게 되는 거죠. 지금 너희들, 노동자, 그리고 농민이 힘든 것은 다 지주, 그리고 자본가들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노동자, 농민의 해방하자, 계급 해방하자, 이렇게 이들에게 막또 알려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노동자와 농민이 힘든 이유는 바로 저 일본 제국주의 놈들 때문이다. 저렇게 일제가 자기네들 나라 때문에 우리 조선을 희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약자인 우리 노동자와 농민이 힘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일제를 타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계급의 해방,
그리고 일제 타도를 함께 외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성격은 급변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여기 사회주의는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먼저 앞전이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었다면 이때는요 이제 반제, 제국주의에 반대한다, 그리고 항일, 일본에 대항한다 라고 하는 민족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일제타도에 관한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므로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난 비합법적인 그런 운동이었겠죠. 1920년과 30년대는 완전히 성격이 뒤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역시나 농민운동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저놈의 일본 놈들이 벌인 산미증식계획, 그리고 1910년에 토지조사계획 때문이다. 저 일본 놈들을 타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반제,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일본에 반대하는 민족운동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등장했던 슬로건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소장료를 낮춰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줘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토지는 경작하는 농민에게 라는 어떤 슬로건을 내걸게 되는 거예요. 토지를 니네 지주들 그리고 일본 회사들이 왜 갖고 있냐 이거야. 우리는 당연히 경작하는 농민들이 토지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떤 사상의 전환을 하게 되고 일본에 반대하는 이런 슬로건을 내걸게 됩니다. 당연히 이 운동 역시 비합법적인 그런 운동이겠죠. 여기다 법제를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농민운동 역시 대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표로 써 정리를 해봤다면 이거는 텍스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첫 번째 1920년대의 노동운동 볼게요. 배경을 보니까 식민지 공업화가 추진됐고 그럼으로써 노동자가 많이 늘어났다.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한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돈 올려달라, 임금 인상해달라 라고 하면서 생존권 투쟁 벌이게 되는 겁니다. 니은을 볼게요. 특징을 볼게요. 이때에는 합법적인 투쟁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밑에를 보니까 조선노동공제회 그리고 조선노동총동맹 이런 건 있는데 이것보다는 그 다음에 있는 조선노동총동맹 1927년의 것에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생존권 투쟁이라는 것 역시 알아두었죠. 그 밑에 있는 원산 노동자의 총파업 역시 밑줄을 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생존권, 합법, 유명한 것, 원산.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 1930년대의 노동운동에 대해 볼게요. 배경은 읽어보시고 저랑은 바로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합법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반제 항일민족운동이다. 왜? 앞전에 봤던 조선노동총동맹이라는 단체, 사회주의적인 단체가 노동자들에게 막 어떤 사상들을 주입시켜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제 농민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보니까 토지조사사업 그리고 산미증식계획과 같은 일제의 어떤 농간 때문에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됩니다. 식민지 지주제라는 것은 일본인 그리고 일본인에 붙은 어떤 친일파들이 지주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식민지 지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과중한 소장료를 물었다. 그리고 수리조합비, 종잣, 비료, 농약 등의 비용도 아주 높았다. 즉 농민들은 너무 힘들었다. 특징을 볼게요. 3.1운동 이후에 정치적으로 각성한 농민들의 저항, 농민조합을 결성, 여기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조선농민총동맹이 결성되었다. 1927년에. 그 밑에 동그라미를 보니까 이때 역시 생존권 투쟁이라고 나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합법운동이고요. 밑에 디귿을 보니까 아니 밑에 점을 보니까 암태도 소작증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 밑 발표치겠습니다. 193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이때 역시 니은의 특징 보겠습니다.
사회주의와 연계되었다. 어떻게? 여기 조선농민총동맹으로서. 그래서 이때는 비합법적인 혁명적 농민조합 중심이라고 해서 비합법적 운동을 벌인 것이고요. 이때 역시 반제항일민족운동을 벌인 것 알 수 있습니다. 텍스트보다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표를 그리면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 역시 이 표 그리시길 부탁드릴게요. 밑에는 암태도 소작쟁이와 관련된 사진이 있고 저랑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20회 고급 41번입니다. 밑줄 그은 이 시기의 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래 조선의 농민운동이 치열하였다고는 하나 무리한 소작권 이동과 높은 소작료 반대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운동이었다. 그러나 1930년경부터 쟁의 형태가 점차 전투적으로 변해갔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경작권의 확보가 아니라 토지를 농민에게와 같은 구호를 내걸고 농민 야합 그리고 강습소 등을 개설하여 계급적 교육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건 바로 조선 농민 총동맹이 노동자 농민들에게 사회주의적 성격을 주입했고 그래서 이들은 구조적인 문제구나 일본을 먼저 없애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갖게 됐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신관회 결성은 배경? 신관회는 1927년으로 30년대가 아니죠. 2번 암태도 소작쟁이? 이거는 1923년으로 이것도 30년대가 아닙니다. 3번 일제의 황무지 기관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이거는 보안회로서 1904년이었죠. 4번 비합법적인 농민조합 중심 맞네요. 비합법적인 운동 맞습니다. 5번 조선노동총동맹? 아닙니다. 조선농민총동맹의 지원을 받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번 볼게요. 8회 고급 37번입니다. 가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 고율의 소작료, 그리고 불안정한 소작권, 농촌경제의 파탄, 식민지 수탈정책 등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이거는 농민운동이 되겠네요. 나, 노동자 수 증가, 값싼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등을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노동운동에 해당되겠네요. 보기 볼게요. 기억. 가는 일제의 산미증식계획 실시로 주춤해졌다? 아니죠. 이로 인해 아주 활성화되었다 라고 해야겠죠. 틀립니다. 니은 나를 주도한 계층이 물산장려운동을 추진하였다. 노동자들이 물산장려운동 추진? 아니고 자본가들이 추진했다. 노동자와 반대되는 계급이 추진한 운동이죠. 틀립니다. 디귿 나는 1910년대 전반기에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맞습니다. 1920년대야 가야 활발해지는 거예요. 리을, 가와 나는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활기를 띠었다. 맞습니다. 여기 보이는 노동총동맹, 농민총동맹이 사회주의 단체가 만든 것이라고 했으므로 4번을 마치겠고 저랑은 5번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